우리 애터미의 창업 이념 및 회사 소개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총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할게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들어는 줘야지. 그렇지만 절대로 물건 사라고 그러면 안 살껴. 사업하자고 그러면 절대 안 할껴. 이렇게 마음 문을 굳게 닫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를 안 시켜줍니다. 물론 그 조건이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는 딱 두 명입니다. 나머지 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의 판매원 사업자가 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의 조건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저희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 아 나는 판매원 안 한다고 하면은 이 물건을 살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판매원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없이 내가 사기는 사야 되겠지만 나 판매원 안 한다고 하면은 살 일이 없겠다, 나는 이 치약은 더 싸게 파는데 알고 있고 이 화장품은 내가 기존 거래하던 데 거 계속 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판매원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시더라도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쓰지 않을 물건, 그 물건을 남보고 쓰라고 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다 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시너지를 이용하라, 윤린하라, 경청하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일곱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그 일곱 가지 앞에 0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내면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양심에 기반을 두고 출발을 해야만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지 양심을 어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또 성공한 사람 중에는 양심을 어겨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에 판매원이 되신다고 하면은 사업자가 되신다고 하면은 아, 이 물건은 내가 사업자 판매원 안 하더라도 소비라도 하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가 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이 제품은 정말 내 사업자 안 하더라도 소비자라도 하는 것이 이익이겠다. 이만큼 좋은 제품을 이 가격에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판매원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판매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세일즈를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판매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 판매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싸고 좋기만 하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정말 맛있고 깨끗하고 싸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식당 가서 밥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것이 홍보고 이게 세일즈입니다. 그 식당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우리는 정말 싸고 좋은 것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더니 오, 정말 영화가 재밌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화 스토리를 막 얘기하면서 너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장에서 홍보비 받은 거 없는데도 우리는 그 극장 가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사는 골목에 정말 좋은 화장품을 싸게 파는 그런 가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고 내가 사다 줄까? 이렇게 하면서 수고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싸고 좋은 것만 만나면은 세일즈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개 세일즈를 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서 아침에 하는 얘기가 세일즈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싸고 좋은 것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싸고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지도 않은 거 좋지도 않은 것을 내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다가 그 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다 하고 지쳐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굴리는 것만 없으면요 세일즈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다 싸고 좋다 자 싸고 좋다는 것을 얘기해 줬는데 정말 내 양심에 정말 싸고 좋아서 그 사람도 써야 된다고 권유를 해줬는데 안 쓰면은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아이고 등신 똑똑해가지고 지 혼자 잘나가지고 안 쓰려면 말해라 너만 손해지 이렇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좋지도 않은 거 비싼 걸 가지고 가서 막 써보라고 이렇게 저렇게 구슬러 대다가 안 쓴다고 그러면 자기가 쪽팔려가지고 아휴 어쩌다가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가 사실 힘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구매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매가 판매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박을 팔고 있어. 자, 리어카에다 놓고 수박을 파는데 같이 만 원씩에 파는데 똑같은 수박을 어떤 사람은 7,000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만 원에 사왔어. 그러면 같은 가격에 같은 수박을 파는데도 이미 게임은 결정이 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싸게 사오는 것이 세일즈의 절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애터미에서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해주는 회사인가를 오늘 판단을 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생필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 생필품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생필품입니다. 예를 들면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안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없지 길가에 나앉더라도 머리는 감고 세수는 다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필품이라는 것은 예. 이 생필품은 경기도 안 탑니다. IMF 체제에 들어갔을 때 다른 매출들은 다 떨어졌는데 화장품 매출은 도리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들이 실직하고 회사가 막 부도나니까 여자들이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찍고 바르고 나가야지 그냥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화장품들을 세트로들 사니까 화장품 매출이 도리어 뛰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에도 잘 되는 것이 생필품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는 치약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약은 기능성 치약으로 식약청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치약입니다. 일반 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성 치약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개 약국에서만 판매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g짜리 치약이면 치약 중에서 가장 큰 치약일 겁니다. 이런 이 치약은 약국에 가면은 대개 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약에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벌집을 무균실로 만드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프로폴리스입니다. 그 프로폴리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일반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용성 프로폴리스는 왜 수용성으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원래 밀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녹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기름에만 녹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잘 사용 흡수가 안 됐는데 흡수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프로폴리스를 수용성 프로폴리스로 만들어서 특허를 내놨습니다. 이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 치약입니다. 그러면 프로폴리스가 들어가면 대개 치약 가격이 2만원대로 뜁니다. 그런데 2만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대개 15,000원 정도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 치약을 6,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기능성 치약을 만원에 쓰시던 분들한테는 4,000원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더 싼 가격에 사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4,400원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400원은 한 세트를 사실 때 4,400원에 사실 수가 있고 두 세트를 사시게 되면 더 싼 가격에 드립니다. 세 세트를 사시게 되면 또 더 싼 가격에, 대리점가라는 더 싼 가격에 드리는데 네 세트를 사시게 되면, 치약은 대개 몇 세트씩 이렇게 갖다 놓고 쓰죠? 네 세트를 사시게 되면은 이 치약 하나당 2,900원 꼴로 사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기능성 치약 아니더라도 이런 치약을 2,900원에 사시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2,900원에 쓰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듣고도 6,000원에 사서 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예. 왜? 등록만 하시면 컴퓨터에다가 그냥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이름 치고, 주민번호 치고, 나를 추천한 사람, 오늘 모시고 온 분, 추천한 사람 회원번호 이름 쓰고, 통장번호, 혹시 수당 들어갈지 모르니까 통장번호 쓰고, 제품 택배 받을 주소 쓰고, 모든 규정에 동의함 하고 클릭을 딱 하면은 회원 등록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회원 등록번호가 나오면은 그 등록번호를 가지고 이 우리 atomy.kr 들어가서 마이 샵에 들어가서 바로 총판가를 눌러서 거기에서 네 세트를 한꺼번에 사시면은 이거를 하나당 2,900원에 바로 사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다 2,900원에 사시려고 하실 겁니다. 자, 2,900원에 사서 내 주변에 그래도 돈 좀 있고 또 치아 관리는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대개 기능성 치약 만 원짜리를 쓰고 있으니까 자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온 이런 천연 항생제가 들어있는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6,000원에 사세요. 그러면은 아 정말 싸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한번 써보고 나면은 다른 치약은 이제 못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주변에 6,000원짜리 치약은 절대로 써본 적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회원가입을 시켜서 2,900원에 쓸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 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남는 게 없느냐? 당장에 직접 판매 마진이 남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계속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 PV가 척척척척 컴퓨터상에서 누적이 되다가 일정 수준이 딱 되면은 내한테 수당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그 수당 나오는 것이 점점점 빨라지고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신 총장님들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다, 3천만 원 받는다, 4천만 원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팔아가지고 남는 수당보다는 그렇게 소비자로 직접 회원 등록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 포인트가 발생을 해서 컴퓨터에서 그 수당을 계산해서 통장으로 매주 넣어주는 돈이 그렇게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을 버는 것은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은 회원 등록을 많이 시켜가지고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것이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길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는 이달 한 달 먹고 살 때거리가 없다. 나는 지금 당장에 밥값도 없다. 나는 차비도 없다. 활동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사서 쓰실 만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판매를 직접 판매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 수당 체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자기 사정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장에 때거리가 없는 분들은 직접 팔아가지고 소매 마진을 남기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일반 네트워크 회사들도 소매 마진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회원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면은 마진을 남기고 팔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온 회사 중에 A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파는 치약이 이게 아마 6천원, 8천원, 9천원 뭐 이렇게들 하고 있을 거예요. 회원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원가가 2,900원까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싸기 때문에 6,000원에 팔면은 그들 회원가보다도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소매 마진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방문 판매업을 겸하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애텀이고 최초로 그런 수당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하다 하면은 우선 또 판매를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방문 판매를 해 식으로 직접 판매를 해 가시면서 조직은 서서히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파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못한다. 팔려고만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파시지 마세요. 남한테는. 그런데 누구든지 한 군데는 팔 때가 있다 이거야. 누구한테 파냐면 자기한테 파는 거야. 자기한테. 자, 2,900원에 사다가 자기한테는 2,900원에 팔든 6,000원에 팔든 자기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자기한테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파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내한테 팔아서 돈 벌었고 할인 매장 회장님이 팔아갖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부자 시켜주는 일 그만하고 나도 이제 치약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나한테는 내가 판다 하고 이렇게 파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또 그런 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언니도 못 팔고 동생도 못 팔고 친구도 다 못 판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나도 못 팔아서 나한테만 파는데 언니야, 언니도 언니한테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그 못 파는 언니도 자기한테는 팔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또 다른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도 너한테는 팔 수 있지? 너한테만 팔아라. 이렇게 자기한테만 파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다 보면은 그게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집단은 가격이 싸고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PVA에서 내한테 자동으로 수당이 들어오는데 내가 열 사람을 소개해 놨더니 그 열 사람이 또 열 명씩을 하면 백 명이 되고 그 백 명이 열 명씩만 하면 천 명이 되고 그 천 명이 열 명씩만 하면 만 명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싸고 좋지도 않은 물건 같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싸고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이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정수 로얄마스터 망한 오리탕집에서 17명 모아놓고 제가 한 5시간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17명 중에서 다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26만 명이 넘어가는 많은 사람으로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했느냐? 지금 돌이켜봐도 물론 많은 사람에게 얘기는 했죠. 많은 사람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100명, 200명한테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따라 나선 사람은 실제로 5명이나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명, 10명이 또 5명, 10명을 만들고 5명, 10명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쓰는 일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가격이 싸고 좋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꾸역꾸역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와 같은 방문 판매 회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저희의 경쟁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을 저희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매장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할인 매장에서 똑같은 제품 지금 팔리는 게 있습니다. 허브데이라는 생리대입니다. 그 생리대가 한방으로 만들어졌고 기가 막히게 좋은 생리대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납품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납품하겠다고 하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 애터미만 별도 포장으로 해서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인 매장에 들어가는 그대로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는 그대로 백화점에 들어가는 그대로 포장 하나 바꾸지 말고 품질 그 품질 그대로 해서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팔고 있는 이 허브데이라는 생리대는 지금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10% 20% 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PV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싸게 팔 수 있는 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보통 할인 매장에서 매입 원가가 6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65% 중에는 광고비가 묻어 있다 하는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 30%의 광고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식품들도 신라면, 해태식용유, 무슨 뭐 오복간장 전부 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 광고를 때려대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고비에 푹 젖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그 제품에 광고비를 빼버린다고 하면은 그보다 할인 매장보다도 우리는 더 싼 가격에 사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5% 수당을 주고도 얼마든지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더 싸게 팔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입 원가가 평균 65%라고 그러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광고비 30% 빼버리고 나면은 실제로는 몇 프로예요? 35%에 들어오는 거예요. 35%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더 좋은 물건을 할인 매장보다 더 싸게 주면서도 35% 수당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남죠. 왜? 유통 마진이 65%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을 더 낮추고 그러면서도 35% 마진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면서도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은 더 싸게 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허브데이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공산품들까지도 전부 다 취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치약 하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자, 치약은 다 쓰시죠? 앞으로 이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예, 일단 써보기라도 해야 되겠죠? 예, 써보세요.
써보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거를 쓰다가 다른 치약을 쓰니까 못 쓰겠다, 텁텁해서 못 쓰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애용자가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약만은요, 조금 고급 치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할인 매장에 너무 막 쌓아놓고 파는 치약들이 있죠. 저는 치약을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그 품질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마제 하나만 하더라도 싸구려 치약들은 굵은 연마제를 씁니다. 치아에 입술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줄들이 가죠. 그게 연마제가 너무 굵은 걸 싸구려를 써서 그렇습니다. 치태만 닦아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그 굵은 연마제가 이 상아질까지 닳게 만들어가지고 이 뿌리 부분부터 이제 썩어 들어가고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치주질환이 생기고 상아질이 약해지면서 충치가 생기고 온갖 질환들이 바로 이 치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마제는 아주 고운 연마제를 써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연마제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삐죽삐죽삐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이렇게 둥글둥글한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치약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 치아만은 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또 이게 고장나면 공사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치약값 아끼다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약만은 너무 가격 경쟁하느라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만들어낸 치약들보다는 그래도 좀 제대로 만들어낸 이런 기능성 치약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가격이 비쌌는데 저희 애터미에서 일반 치약 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이런 기능성 치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출시를 해서 팔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샴푸라든가 바디 크린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모단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한방에 이 생모단이라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발랐다고 그래가지고 생모가 된다 하면은 약사법 위반이 되고요.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서 탈모 방지 양모까지만 할 수 있도록 생모는 안 되고 양모까지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머리를 감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말린 다음에 머리에다가 칙칙칙칙칙 뿌려가지고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은 두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덜 빠지는 그런 이제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내 머릿결을 좀 좋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칙칙칙칙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가 뭐 숱이 적지는 않는데 머릿결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머리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잘 부빈 다음에 말려주시면은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그런 샴푸에 이 원액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부가 또 헤어 린스 이런 데도 일부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샴푸하고 헤어 린스는 물로 다 씻어내버리죠. 씻어내다 보니까 이 좋은 원액의 효과를 충분하게 머리에 남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머리를 다 감고 나서 물기 말리고 나서 칙칙칙칙 뿌려주면은 정말 한 방에 좋은 그런 성분을 머리카락이라든가 두피에 직접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거는 애용자입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항상 이거는 꼭 한두 병씩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그 모양이냐고요? 그나마 뿌려서 이 모양입니다. 제가 저 샴푸를 개발을 할 때 국내에서 가장 좋은 샴푸가 댕모 샴푸가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만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샴푸예요. 우리
우리 이 조상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들 해가지고 식물에서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런 이제 머리를 감고 했었습니다. 그런 성분들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1등이 아니고 그 덱모 샴푸가 전 세계에서 제가 아는 한은 가장 좋은 샴푸예요. 저도 저희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만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을 할 때 덱모 샴푸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나왔는데 제가 한 2년 전 12월 말일 날 출시를 한다고 막 떠들었어요. 거의 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써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덱모 샴푸만 좀 못하더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개발을 하라고 더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1년이 됐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그 품질까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웁시다. 그랬더니 썬바이오틱의 김치봉 대표이사님이 콜마 연구소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거 하나를 못 만드냐고 다 때려치우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런 원래는 이런 샴푸에다가 안 넣는 그런 막 어떤 성분들까지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져왔는데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실험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싹 써보는데 그 샤워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샤워 속에서 제가 막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오 이거 봐라 이거는 되겠네 싶은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샴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가서 얘기할 때는 표정 싹 바꾸고 이번에 조금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좀 해보세요 딱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여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나온 샴푸가 저희 이 생모단 샴푸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청에 의약외품으로 해서 허가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샴푸가 샴푸 세트가 의약외품으로 허가 난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약외품으로까지 허가를 받은 샴푸인데 가격은 덱모 샴푸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써볼만 하겠죠? 써보고 샴푸 가격 싼데 특별히 머리 안 나도 그렇죠? 머리 안 나도 어차피 쓰는 샴푸 가격에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썼기 때문에 손해날 일은 최소한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써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도 한번 느껴보시고 조금 오래 쓰시다 보면 아, 이 샴푸가 좋은 샴푸구나. 그리고 저희 거를 쓰다가 나중에 다른 거를 써보면은 그때 압니다. 그때. 야, 우리 샴푸가 정말 좋은 샴푸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는 그야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다. 저희 회사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애터미 주식회사입니다. 이 앞에 아톰이 붙어 있는 것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한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팔기 때문에 아톰이라는 말을 붙였고 여기에 미자 이제 아름다운 미자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을 때는 애터미 이렇게 읽어줍니다. 여기 Y가 붙으면은 미 대신에 Y를 붙이면은 애토믹 해서 애토믹의 고어가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애터미 주식회사는 SBT, 썬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SBT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합작으로 설립을 한 기업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00% 정부 투자기관이고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이 된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자력연구원이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화장품을 개발하느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이 의학 분야, 생명 공학 분야에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쓰여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데 그 엑스레이 기계 안에 들어가는 방사능 물질도 어차피 원자력 연구소가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물질이다. 그다음에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들도 바로 이 원자력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많이 하는 원자력 병원이 한때 원자력 연구원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별도로 분리 독립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연구원이 생명공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자, 한국 콜마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한 지는 이제 19년째 된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장품 5개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콜마에서 나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주변에서 콜마 제품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콜마는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OEM 생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약 분야도 있는데 제약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안티프라민은 다 아실 겁니다.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유한양행은 현재 안티프라민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 가냐면은 콜마 제약에서 만들어서 유한양행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마 제약이 100% 이 안티프라민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그 안티프라민에다가 제조원을 요즘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콜마가 만들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개, 한 달이면 300만 개의 화장품을 만들어서 각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가 콜마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이 콜마는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기업은 아니고 약 100년 전에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콜 박사하고 마이어 박사 이 두 사람이 이름을 따서 콜마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두 피부과 의사가 피부에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화장품을 들고 고객에게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고 화장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했는데 당신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만들어주겠다. 파는 것은 당신들 이름으로 팔아라. 소위 OEM 방식, ODM 방식으로 10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일본, 한국, 중국, 헝가리, 타일랜드 이렇게 전 세계 9개국에 공장과 연구시설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가 콜마입니다. 이 콜마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원래부터 OEM, ODM 방식만 했기 때문에 자 유럽에 있는 콜마 공장은 유럽에 있는 명품 화장품 회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일반 시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쁜 용기에다 넣어서 예쁜 모델 써서 광고 때리면은 그 품질을 잘 확인할 수 없는 일반 고객들은 조금은 사줄 겁니다. 그런데 콜마는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나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에다만 납품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한 개도 팔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을 샘플을 보여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팔고 있는 제품이나 만들고 있는 제품보다도 품질이 못하다고 하면은 단 한 개도 사줄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회사에다가 명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유럽 콜마, 일본 콜마, 미국 콜마, 한국 콜마 전 세계에 있는 콜마 공장들은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콜마 제품 그럼 세계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두 기관이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가 썬바이오텍 SBT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뉴스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에 에이 말도 안 되네 하는 생각부터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7년을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주로 했는데 제가
월급쟁이 끝나갈 무렵에 화장품 공장에 책임자를 잠깐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화장품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의 책임자로 내려가서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공장의 관리 체계를 잡는 일을 할 때 제가 영수 직원을 불러서 어이 김 차장 원료가 바뀌지 말고 10배고 20배고 좋다는 원료는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한번 만들어봐라. 파는 것은 그 다음에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제품을 개발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두 달쯤 후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품질 향상이 20, 3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좋다는 원료는 5배고 10배고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설명을 하기를 어떤 설명을 했냐면은 이런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화장품이라는 것은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듭니다. 원래는 물하고 기름하고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하게 섞는 기술을 유화기술이다. 그래서 이 화장품 산업을 유화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드는데 화장품을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얼굴에다가 화장품 자동 공급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얼굴에서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또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개기름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물도 기름도 안 나오는 피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것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하고 기름을 촉촉하게 적셔줘야만 되지 물하고 기름이 쏙 빠지고 나면은 마치 사막처럼 이렇게 변해버려요. 제가 이것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무슨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시지 그런 얘기를 다 하십니까 하는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흙이 맞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보다 좀 더 크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제 몽둥이가 이렇게 커졌죠. 뭘로 키웠냐면은 흙으로 다 키웠어요. 왜?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키운 거예요. 제가 먹는 음식이 바로 다 흙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는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소고기는 결국은 풀을 먹어서 생긴 거고 풀은 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부 화학적으로 원소를 따지면은 그것이 흙이 변해서 지금 우리의 식물, 음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금을 먹어가지고 이 몸뚱이를 키워야 될 거예요. 철로 만들었다고 하면 철을 먹어서 키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먹어주는데 흙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체가 흡수할 수 있도록 유기화시켜가지고 흙은 무기물 상태인데 그거를 유기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런데 이 몸을 다 쓰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을 다 쓰고 나면은 이제 70년, 80년, 90년 쓰고 나면 이 집이 헌집이 돼가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 집을 갖다가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은 어디론가 이제 떠나갑니다. 이 폐기 처분을 하면은 흙에다가 폐기 처분을 해요. 그러면은 흙에 다 섞여가지고 다시 없어져 버린다. 왜? 원래 흙에서 취한 거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집이 맞습니다. 이게 집. 여기 지붕이 있죠? 초가 지붕이죠? 저는 앞부분이 좀 부실합니다. 집집마다 창문들이 다 있죠? 처마, 창문 위에다가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가지고 비들치지 말으라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주셨는지. 여기 환기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가 덕트를 통해서 깊숙이, 집안 깊숙이 들어가고 집안의 나쁜 공기는 다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내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식당들 다 있으시죠? 예. 이 식당 안에 조리가 덜 돼가지고 들어오면은 조리기구 맷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조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주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잘 섞도록 해놨습니다. 이 집은 항상 온도가 일정하게 관리가 됩니다. 36.5도.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 펌프가 있어가지고 온몸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통해서 따뜻한 물을 돌려서 온 집안이 따뜻하도록 합니다.
온수를 좀 빼고 나면 부르르 떱니다. 왜? 온도 올리려고 운동시키는 거예요. 자동 온도 컨트롤러가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서 집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집집마다 변소도 다 있습니다. 자, 이 두 손은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지붕도 계량을 하고, 저희는 지붕 계량하는 세제를 팝니다.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집 앞에다가 페인트도 열심히 칠합니다. 저희가 페인트 장사입니다. 또 식당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식당 청소하는 세제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또 팔고 있어요. 집안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 크린저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집을 관리하는 이 관리 용품들을 판매를 하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영원히 가지를 못하고 70년이나 80년, 요즘에는 집 수리공들의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한 10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집 수리공이 누구예요? 의사라는 분들이 집 수리공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기술이 발달하니까 평균 거의 이제 9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90년이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저희 회사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다 해서 사람의 본질을 귀하게 본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은 늙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다 28청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에 16, 16살이래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영과 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집이 허물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벗은 채로 발견이 되면 이 집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 영혼이 벗은 채로 있는데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집을 준다. 이 집은 70년, 80년, 90년 쓰고 나면은 다 허물어지는 집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집을 주겠다. 그것이 천사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빛나고 아름다운 새 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거를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놓은 그 설명서가 새 집 제공 설명서, 이게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70년, 80년 찌질이도 못나게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꼴가닥 죽으면은 관에 묻혀가지고 땅속에 쑥 들어가서 구더기 밥이 되고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 결말이 아니고 새 몸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데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갖고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내하고 똑같은 놈이라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새 몸을 받는지를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육의 몸이 있은 즉 이것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는가 했더니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처음 본 놈이 나오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딸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만 둘 낳았어요. 그러면 제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명의 법칙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창조주의 생명의 법칙에서 태어난 거고,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몸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은 70년, 80년, 90년밖에 못 쓰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새 몸을 준다 하는 그 어떻게 주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하고 기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능성 물질을 얼만큼 많이 섞어주느냐가 고급 화장품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기능성 물질은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보습 성분이라든가 미백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성 물질을 식물에서 뽑아내야만 천연 화장품이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동물성 원료나 광물성 원료나 화학적인 원료를 쓰면은 천연 화장품 부류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 식물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알코올 추출 방법이 있고 열수 추출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 열수 추출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약 다리듯이 서서히 약한 불로 다려내는 것이 열수 추출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수 추출을 해놓고 나면은 이것이 한약 다려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물하고 기름하고 섞은 베이스 머트리얼에다가 많이 넣게 되면은 화장품이 시커매져서 바르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고 20배고 이 기능성 물질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던 그 연구소 직원의 얘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그게 광고였으면 제가 넘어갔을 건데 뉴스다 보니까 왜 뉴스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하면서 쭉 보니까 그 뉴스에 이어서 제가 아는 분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제309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핵물리학자들을 다 한국으로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설로 쓰인 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는 주인공이 한 분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15분 정도가 와가지고 바로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초를 닦으신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어디서 만나게 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저희 대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노아의 홍수 얘기도 듣고 에덴 동산 얘기도 듣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도 듣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그것을 꼭 사실로 기록해 놨다기보다는 신화나 전설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을 맡으셨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저는 신기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박사님 원자폭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국가 기밀이라 절대 얘기해 줄 수가 없대요. 만들 줄은 아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는 50년 전 기술이라 물리과 대학에서 2학년까지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던 박사님이 그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은 과학적인 내용과 사실들이지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은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을 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다는 그 노아의 홍수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럼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거는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송인이라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재미난 얘기를 써놨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사실은 아닐 거다. 그 박사님은 이 성경을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고 천국도 실제로 있고 지옥도 실제로 있고 한 번 죽는 것도 실제로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천국을 갈 건가 지옥을 갈 것인가 그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전부 다 과학적인 내용들이고 사실을 기록해놨지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셨던 그 박사님은 그거 말고도 성경의 과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의 과학 지식은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서 서쪽으로 선단을 꾸려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라는 것은 공간에 달려 있다거나 둥글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구는 원탁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폭포로 둘러싸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항해를 할 때 그 선단에는 특수 선원이 한 사람 타고 있었어요. 뭐 하는 선원이냐면은 물의 속도를 계속 재면서 가는 거예요. 왜? 가다가 물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은 야, 우리 지구 끝까지 왔다. 지금 폭포가 너무 가까워서 물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빨리 돌이켜 가자 하고 소리 지르려고 목소리 큰 선원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 계속 물의 속도를 재면서 가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대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었고 대양을 항해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때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지구는 원탁처럼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둥글다거나 더더구나 공간에 달려있다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알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3000년이나 앞선 3500년 전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얘기가 분명히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땅이 이렇게 공간에 달려있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됐지만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3500년 전에는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 앞부분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을 허공으로 펼쳐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지금 과학을 배운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것이 최근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다. 그래서 막연하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것이 믿어져야만 된다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맞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몸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몸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설명을 해 주시냐면은 그거는 이 지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애벌레가 나무 가지를 뻘뻘뻘뻘뻘 기어가다가 어느 날 고치가 되었다가 나비가 돼서 훨훨 하늘을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벌레의 생명과 나비의 생명은 한 생명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죠. 그런데 몸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물도 정말 새 몸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만든 이 사람이 이 육신의 몸 이거 70년이나 80년 90년 쓰다가 썩어 없어지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실패작이냐 비참하냐. 그래서 원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새 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다. 그래서 실질적인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을 주셨던 그 박사님이 그 뉴스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고 했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되네 했다가 그 박사님 얼굴이 턱 나오니까 저 박사님이 이 연구에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나는 100배 아니라 1000배라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턱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사님, 아니 뉴스에 보니까 기가 막힌 화장품 개발됐다고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 좋은 게 개발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로 아 그럼 박사님 제가 좀 꼭 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려와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쏜살같이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북대전 인터체인지 빠져나오니까 후손을 위한 원자력, 한국원자력 연구원이라는 간판이 언덕 위에 보이고 그 언덕 뒤로 종합대학 캠퍼스만한 거대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박사들만 수천 명이 있는 한국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한 분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만났던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그분은 우리 해모임을 개발하신 조성기 박사님. 지금은 정읍 방사선 생명공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조성기 박사님이신데 그때는 무슨 연구팀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높은 소장님이 시키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2시간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는 가운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절대로 많은 원료를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슨 설명을 해주셨냐면은 이렇게 열수 추출을 해놓은 거에다가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을 조사를 해줬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엑스레이 한 방 찍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맑고 투명하게 싹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바뀌니까 이거를 이 베이스 머티리얼에다가 500배를 더 집어넣어서 넣었더니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온몸이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왜? 화장품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이 색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색소 문제를 방사선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한약 달여놓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식물은 끓이면 다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 안에는 엽록수가 있고 그 엽록수 안에는 프라보노이드가 있는데 그 프라보노이드가 가열을 하게 되면 철 FE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4개씩이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철 색깔 때문에 이렇게 색상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해줬더니 그 감마선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색소는 없어지고 이 프라보노이드는 4개로 활성화가 되니까 효능 효과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맑고 투명해지더라. 맑고 투명해지니까 넣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 설명을 들을 때 이거는 반도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크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온몸에 전율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한테 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박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대단한 겁니다. 박사님 제가 좀 꼭 좀 팔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을 개발했고 그게 뉴스에까지 나왔다? 그러면 뉴스만 틀어주고 다니면서 팔아도 이거는 엄청나게 팔겠구나. 아마 이게 잘 팔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동네 대리점권은 이 박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꼭 따야지. 그럼 우리 동네 대리점권 하나만 따더라도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사님이 저한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뜸 파는 건 잘 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는 건 잘 팔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자동차 부품을 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국제 장사꾼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파는 건 잘 팝니다. 그랬더니 그럼 잘 됐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원자력 연구원도 연구만 하는 사람들, 이 에콜마도 연구하고 제조만 하는 사람들, 이 두 팀이 만나가지고 이 SBT, 썬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 회사를 만드는데 꼬박 2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왜? 원자력 연구원은 원래 100%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비를 가지고 월급 받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경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법이 하나 통과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에 기술 투자라는 거 여기 쓰여 있죠. 기술 투자를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하나 새로 바꾸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잘 해보라고 영수 소장을 하던 김치봉 대표 이사를 시켜가지고 경영을 잘 해보라고 그랬더니 2년 동안
돈 다 까먹고 직원 서너 명 남아가지고 월급도 뭘 주고 골골골골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SBT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앞장을 서셨던 그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관한테 가가지고 자 원자력 연구원이 이제는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직접 이런 기술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잘 되면은 그 이익금을 38%를 가져와가지고 국민 세금 아니라도 이 연구소가 자립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도 경영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해서 장관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 설득해가지고 턱 이제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아 이게 판매에 좀 도가 튀었다는 이 국제 장사꾼이 서울에서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 SBT라는 회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가가지고 파는 문제를 좀 책임지고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실무적인 건 가서 직접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김치봉 대표이사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천안 가다 보면 오른쪽에 연기군이 있고 그 연기군에 콜마 공장이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그 공장 중에 하나에 이제 이 SBT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분이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요. 명함을 주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하나도 안 쫍니다마는 그때는 이 연구소 소장님이 지금은 원장이죠. 원장님이 차관급 정도가 됩니다. 그럼 차관이 전화해가지고 사람 보낼 테니까 일 좀 의논하세요 하면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그래서 설비 좀 봅시다 그랬더니 설비는 또 제대로 깔아놨더라고. 저도 설비를 해봐서 알죠. 실험실을 봅시다. 왜? 계측 장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품질 관리가 되는데 그 계측 장비도 쭉 보니까 최신 버전으로 쫙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면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판매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저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